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오후 7시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임자. 권력으로서 보호해 줄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조국 씨가 이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조국 씨는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학자로서의 자세가 요청되죠. 그런데 최근에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욕하는데 섬뜩합니다. 쓰는 용어가 이적, 친일파, 죽창가, 그리고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지난 2년간 있었다. 이런 정죄되지 않는 감정이, 증오심이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겼겠느냐? 몇 사람의 자살이 조국 수석과 관련이 없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경제사의 권위자에 대한 그런 또 차원을 달리한 글입니다. 이건 또. 우선 조국 씨가 며칠 전에 썼던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한국일보 칼럼을 링크시켜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그 페이스북에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의의상실이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런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역 매국 친일파를 동족에게, 국민에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더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당에 부역을 해가지고 양민을 학살한 사람도 아니고, 일본으로 돈 받은 사람,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 기밀을 일본 정부에 넘겨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친일파는 더구나 요새 친미 친일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욕설로 쓰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그래도 이런 말을 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국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욕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상반과실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국 씨 욕할 때는 우리가 좋은 말로 한번 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운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자. 자, 이때부터는 이영훈 교수의 이책 비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여기 링크된 칼럼이, 한국일보 칼럼이 반일종족주의 독후감인데,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은 이 조국 씨의 말처럼 그렇게 살벌하지는 않습니다. 좀 문제는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다. 막이 책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이. 이건 굉장히 큰 실수인데 본인이 읽어보고 판단해야 되죠. 아니, 한국일보 기자가 대신 읽은 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공들여 쓴 책을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다 읽었어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정통성을 유지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이 글은. 더구나 이영훈 교수는 이승만 연구 전문가 아닙니까? 이승만 함당을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승만을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는 분이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분쟁한다고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부른 사람은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남쪽 대통령이 있습니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날아가 버립니다. 반드시 북한 농강 정권은 반국가 단체로 되어버려야 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유엔 총회에서 결의로서 확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면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도록 헌법 제3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 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검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은 앞으로 큰일 일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족사적 정통성을 발전시키고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반드시 수호해야 된다는 이영훈 씨를 향해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조국 문재인 정권, 당신이 생각하는 조국은 어디냐? 절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조국과 문재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규약이든지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적 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검될 수도 있다고요? 이적 표현물? 이적 표현물이라고 했을 때 이 적이 누구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조국 씨의 이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그러니까 우방국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은 이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조국 씨의 적 개념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일본을 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일본 편을 들면은 이적이다 하는 순간 일본을 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일본을 적으로 보는 세력은 대한민국 안에는 없습니다. 북한에 있어요.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조국 씨란 사람의 이런 이념적 가치의 기준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입장이 아니냐, 계급투쟁론의 입장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할 권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라는 책을 낼 수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남이 공들여 쓴 책입니다. 아마 조국 씨는 이영훈 교수처럼 제대로 된 책을 쓴 경험이 없을 겁니다. 이영훈 교수가 쓴 한국경제사 상학원 1000페이지 되는 책을 한번 서문이라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접하면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영훈 교수를 대한민국에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운입니다. 그런데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요? 학자가 학자에 대해서 구역질 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구역질 나는 대상이 무슨 오물이 아니고 책입니다. 책. 아주 잘 쓴 책이에요. 이런 책이 구역질 난다고요?
구역질이라는 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본론,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라든지, 뭐, 김일성 선집이라면은 구역질 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 노 교수, 더구나 이 같은 서울대학의 선배 교수입니다. 선배 교수가 쓴 역작을 구역질 난다? 이것은 인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자적 양심을 의심케 합니다.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아니, 친일파라고 하는 게 욕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1965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한국 사람은 일본과 친해야 되고 친일파가 돼야 되죠. 아니, 친일파가 욕인 시절은 일제시대의 그 일본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1945년 이전에 살고 있습니다. 몸은 1945년 이후, 즉 2019년에 살면서 사고는 1930년대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구 반동 세력이죠. 그런데 이런 글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이제 정면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정면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이승만 학당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어제 이영훈 교수는 나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하겠다면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조국 씨가 학자이자 연구자라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에 협조하거나 귀족 칭호를 받거나 이후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또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총독부 권력에 빌붙어 일신의 영달을 추구한 사람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나는 19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오히려 독립운동가 동음 차이석의 외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라온 사람이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집안 출신이네요. 이영훈 교수가 그 부류에 내가 들어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4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착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수는 조국 전 수석이 자신을 민족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권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운동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 천부적 자유에 기초해서 건립대성을 강조해왔다. 이 책 결론장에서 바로 그 건국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망국의 위기에 봉착했음을 눈물겹게 서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영훈 교수의 책에서 서문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아주 문학적이기도 한데요. 반일 이 종족주의, 이 반일 종족주의란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지성사에서 남을 만한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더구나 조국, 문재인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바로 정확하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극렬하게 반응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문 제목이 거짓말의 나라입니다. 거짓말의 나라.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하는 정치, 거짓말하는 학자, 거짓말하는 재판. 키워드가 거짓말입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거짓말. 그것을 반일 종족주의에 태워가지고 일본에 대한 거짓말은 다 허용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과연 성숙한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민족도 아니고 종족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생각은, 특히 조국 씨와 같은 지식인들의 생각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
서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서양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와 구분됩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란 범주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권위이며 하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종족이라 함이 옳습니다. 이웃 일본을 세세의 원수로 감각하는 적대 감정입니다.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입니다. 이를 그냥 안고서는 이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합니다. 선진화는 그냥 후진화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문화, 정치, 학문, 재판은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의식으로 이 책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온몸으로 반일 종족주의, 그 거대한 문화 권력의 진영에 돌진합니다. 종족이란 말을 왜 이분이 선택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한국에서 민족이란 단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종교, 그리고 같은 영토를 공유를 하면서 한 천년쯤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 민족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민족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종족은 뭐냐? 고대 국가, 국가가 있으면 민족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동전의 양립인데 종족은 이게 국가도 안 됩니다. 국가 이전의 부족 국가죠. 부족 국가 시대는 종족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 아니면 민족이죠. 부족 시대의 종족, 국가 시대의 민족, 그리고 국민 국가 시대의 국민으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신분이 점점 높아지는데 삼국시대 이전의 부족국가시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이용훈 교수의 생각이죠. 종족은 뭐냐? 이것은 무슨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이걸 젖히고 우리와 피를 나눈 사이면은 무조건 뭉쳐야 된다. 우리와 피를 나누지 않는 자는 적이다라는 원초적 본능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란 뜻입니다. 종족주의 앞에서는 모든 게 블랙홀처럼 되어버립니다. 선악도, 피아도, 진위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이영훈 교수에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도전했다기보다는 욕설을 했다가 이제 정면 공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또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네요. 조국 씨는 우리 책의 어느 대목이 그러한지를 명확하게 분명히 지적해 주길 바란다. 저와 동료의 연구자로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그에 합당한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범죄임을 상기에 드는다 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전 수석은 부지불식간의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분야에 뛰어들었다. 연구자라면 진중하게 형식을 갖춘 글로서 대답해 주길 요청한다. 그 대답을 듣고 논쟁의 제2라운드를 펼칠 계획이다. 일종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네요. 부지불식간의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조국 수석이 하는 행동이 부지불식간의 경박한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이래요. 그래도 왜 할 수 있느냐? 권력이 자신을 비호한다. 그 권력 중에는 정치 권력, 사법, 그리고 선동 언론의 비호가 있다고 자신하는 모양인데, 이영훈 교수를 잘못 건드렸어요. 이영훈 교수는 실력이 꽉 찬 사람입니다. 어차피 두 사람은 학자고 논쟁은 학자로서, 학자 대 학자로서 겨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이 피하면 지는 겁니다. 더구나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은 그때부터 더 이제 행동에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별것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별것 아닙니다. 조국
문재인 합쳐도 임기가 뭐 2, 3년 남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임기가 있습니까? 국민의 임기는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걸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명의 반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고 있는 이 반격은 대한민국이 축적한 실력의 1%도 안 됩니다. 40%만 폭발하면은 지금 경박하게 페이스북 뭡니까? 손가락질 페이스북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묻히게 될 것입니다. 임자를 만난 조국 씨의 자중자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